뭐 재난 기간도 좀 오래 가고 또 당도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가대 콩새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채환입니다. 이게 이제 평수는 연동을 해서 한 1000평이고, 제가 한 올해 이제 딸기를 한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기는 거창에서 제가 이제 이걸 오버기를 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황하고 이런 주산하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던데, 그 중에서 오버기를 첫해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쳤고, 작년부터 이제 딸기뿐이 아니고 모든 작물에 제가 하는 게 이제 그 딸기하고 그다음 블루베리하고 그다음 이제 그 청양고추를 이제 주세 개를 가지고 연중 이런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세 군데 다 이렇게 쳐보면 지금은 이제 오버기를 상당히 제가 믿고 오버기를 다른 데도 추천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제 유황 제품들은 이를 보면 침전물이 많이 생겨요. 침전물이 생기고, 또 이런 약을 치고 나면 또 약한도 생기고, 이런데 이런 오버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맑고 이제 좋고, 그게 하나 또 좋고, 또 하나는 규산은 우리가 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산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그게 이제 뭐,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하는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해를 되면 이게 이제 관부가 튼튼하고 이제 좋아요. 특히 이제 이거 보면 절간을 짧게 해주는 이렇게 확실히 그 특히 고추 같은 데는 완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딸기하고 좀 다르지만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윤기가 많이 나요.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가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담배나방이라든가 탄저가 완전 이제 그 줄어요. 그건 확실히 이제 알수 있습니다. 오버기가 약알커리성인데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황제품 쓰면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부식이 많이 올까 싶어갖고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습니다. 여기 뭐 약통에도 부식이 없고 시설물 잘 보시다시피 뭐 깨끗하잖아요. 전체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반 뭐 저는 아주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뭐 믿고 사용하시면 아주 일반 관행 농사보다는 좀 대박이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3년 동안 이건 이제 오버기를 계속 이제 꾸준히 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도 하고 또 점적도 하고 계속 사용하는데 시설물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그냥 맑고 좋고, 강추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이게 잎이 좀 이제 수분이 많고 이런 이제 좀 접어지고 디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아랫게 제가 이제 오버기하고 균제하고 충제를 치면서 그게 이제 그 수화제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허옇게 나오는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윤기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윤기도 많이 나고 뭐 다른 집도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는 나고 지금 꽃대도 지금 한 9월 5일날, 9월 6일날 하고 정식을 했는데 꽃대도 지금 한반 이상으로 출레가 됐고 그때 전체적으로 보면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이제 초기에 심어놓은 거 이래 보시면 이쪽에 이래 보시면 이거 지금 저 괜찮잖아요. 아주 지금 이제 좋습니다. 초기에 뭐 계속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이제 방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병이 탄저라든가 그게 특히 올해는 유독실 이렇게 탄저가 많잖아요. 뭐 육매장부터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지금 뭐 뭐가 모자란다는 가구도 많은데 지금 저희 집에는 뭐 탄저도 없고 뭐 충균 이런 걱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보식하려는 뭔데 이 정도 하면 뭐 상당히 좋잖아요. 뭐 본밭에 있는 거랑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뭐 초기에 뿌리 밝은 데를 많이 넣는다는데 저는 작년까지는 뿌리 밝은 데 넣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넣고 있습니다. 오복이만 지금 이제 지금 뭐 보통 초기이기 때문에 1000배를 하고 나중에서는 한 500배도 이제 하고 뭐
그렇게 500배, 1000배 병행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뿌리가 뭐 이 정도 하면 완전 최상이잖아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뿌리 밝은 데 많이 했던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복이 하나가 뭐 이래 보시면 또 질소도 약간 억제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하여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제가 현재 볼 적에는 상당히 지금 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 보시면 윤기도 나고 또 입장도 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되면 보통 한 13cm 이상도 이제 기본적으로 8cm 이상이라 그런데 한 10cm,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13cm, 뭐 크게는 어떤 건 한 15cm까지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다 저 뭐 10cm는 다 초가 되고 그 올해도 뭐 작년보다 더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복이를 쓰면 뿌리 밝게, 다른 자 영양제를 뿌리 밝게 전혀 안 넣어도 뿌리 밝은이 상당히 잘 돼요. 잘 되고 또 이런 이제 줄기도 이제 커지고 또한 이거 잎도 커지고 윤기도 나고 특히 그 제가 딸기를 나중에 이제 11월 말부터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면 물러지는 것도 없고 저장 기간도 좀 오래 가고 또 당도도 올라가고 일단 뭐 제가 뭐 그 적은 아닌데 상당히 제가 기준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까지도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비주기적으로 쳤는데 올해는 정식하고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지금 현재까지는 1000배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은 연면 시비는 제가 일주일 단위로 두 번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째 된 날은 또 그 점적으로 쇠였고 점적으로 넣고 또 연면 시비 두 번, 점적 한 번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잎도 보시면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크고 뭐 다른 집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하면 뭐 거의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제가 봐도 뭐 올 농사는 현재까지는 좀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포기를 사용해 보면 이게 딸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오복이가 원래 약 알칼리성인데 원래 딸기는 우리가 보통 pH를 5.8, 6.0 이래 약 알칼리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점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오복이가 우리가 뭐 1000배, 500배 하면 그 나중에 이제 중성으로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 폐액에 떠보면 다 이제 그 중성으로 나오겠다 그래. 상당히 그 뭐 이런 약 알칼리에 대한 뭐 피해라든가 딸기는 약 산성에서 자라는데 실제로 약 알칼리가 들어가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지만은 실제로 그 이제 들어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겠다 그래. 오복이는 우리가 뭐 체간부가 있고 물간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게 어떤 밑에서 우리가 이제 뿌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그 저 뿌리 발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믿고 딸기 농가하시는 분들도 그 사용해 보시면 그 뭐 제 믿고 그냥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딸기 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많으신데 저도 계속 이제 오복이를 치고 있는데 저는 오복이 전도사도 아니지만은 전국에 딸기 하시는 분들이 오복이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고 테스트해 보시면 대박 조짐이 안 보이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오복이 화이팅!